저희 C컴퍼니는 편리 재미의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종합 미디어 기업입니다. 정식 명칭은 스코어센터 라이브입니다. 일단은 저희 서비스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 세계 실시간 스포츠 정보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저희 앱에 대해서 일단은 다섯 가지 정도의 특징을 먼저 알아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다른 해외 앱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스포츠 앱들이 조금 복잡하다거나 UI가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저희 스포츠 같은 경우는 국내 혹은 이제 국외 그 이용자분들께서 편하게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UI, UX 및 디자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소통하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전 세계 이용자들과 그 스포츠 정보에 대한 공유도 하고 경기 결과에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경기 결과가 참여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순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맞춰보거나 소통할 수 있는 그 장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는 총 9개의 종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00여 개 이상, 현재로서는 200여 개가 넘는 리그의 정보, 그 스포츠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앱은 국내에서는 거의 저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. 해외에서도 특정 종목, 한 종목만 제공하는 앱은, 스포츠 앱은 많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다각화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을 퀄리티 높은 그런 형태로 제공하는 앱은 전 세계적으로 손을 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 번째 특징으로는 제가 제공하는 그 스포츠 정보들을 단순히 텍스트화하지 않고 그래픽화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. 일단은 국내 스포츠 앱에서 축구 포메이션이나 그날 야구 경기 현황 등을 실제로 그래픽화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앱은 저희가 유일하고요. 나머지 이 정도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앱들은 해외에서 오피셜급 EPL이나 이 정도급의 앱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국어 지원 기능입니다.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9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. 영어, 인도네시아어, 중국어, 말레이시아어 이 정도 수준의 9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 향후에는 총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16가지 언어, 그 외에는 이제 거의 전 세계 언어 수준으로 그 언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 현재로서는 저희가 스포츠 앱으로서는 국내에서 1, 2위를 다투고 정도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동북아시아권으로 진출을 바라보고 있는데요.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잘 모르시는데 스포츠 쪽으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